아니 얼마 남았어? 재훈이 형 드라마 시작 30분 전입니다. 와우. 제발요. 아니 형 배역이 좀 있으면 멜로씬하고 막 키스씬 이런 것도 있는데. 아 있지. 아 있어? 아니 몰라. 난 내가 항상 들어가는 영화나 뭐 그런 데 항상 그 멜로나 키스씬이 있었지. 와. 누구야? 누구랑 키스씬? 아 저기 지원이. 예지원 씨. 예지원. 형 그래도 이게 검색어 여기 사이트에 내가 형 보려고 성스 치니까 1번으로 성스러운 아이돌 뜬다. 요즘 애들은 참 저거 문제야. 뭐만 말하면 저걸 쳐. 왜냐면 형 우리 미우새 때는 형 이름이 한참 없었잖아. 등장인물에. 그거는 뭐 실수일 수도 있잖아. 와 형 다섯 번째네? 와. 아니 거기서 4대 천왕으로 나오다니까. 가수 생각에 음악의 신. 그럼 거기서 직접 노래를 해? 노래를 하지. 립싱크 안 하고? 아, 립싱크. 라이브를 한다고요? 아, 아니. 그 저 이선희 선배님. 그 중에 그대로? 아니. 2년? 아니. 2년. 2년이라고 아주 좋아. 할 수가 없지. 김재범이야. 사랑한다. 안 돼요. 어떻게요? 그럼 어떻게 해? 지금 4대 천왕. 거기서 했다. 2년이라고 하죠. 이렇게 성스럽게. 형은 입에 좀 쪼가 있어. 이때니까. 아니 이 형은 항상 노래 때 입술이랑 동작. 샹. 야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입술이랑 왜? 샹. 야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그렇지. 저렇게 했어요. 야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입술이랑 아, 왜? 왜 형은 매기처럼 약간 이 아니 노래를 누가 그렇게 했냐고. 이게 드라마도 분당 시청률이 나오나? 재훈이 형 딱 나왔을 때 팍 올라가고 막 이런. 그랬으면 좋겠다. 와. 아 이거 그렇게 하는데 같이 얘들 해보지. 좋아. 사실은 지금 사실 내가 좀 가봐야 되는 게 간다고요? 어 어디 가요? 아니 그 지금 드라마 주인공하고 감독님하고 같이 본다고. 어 그럼 우리 다 같이 가자. 가자. 된다니까. 구개 씨 있대? 구개 씨? 난 예지연 누나 완전 좋아했었어. 예지연. 어 진짜 다 있지. 다 모여 있는데. 전 한번 해보세요. 영상 통화 한번 해봐. 누구랑 감독님이랑 영상 통화 한번 해봐. 감독님이? 아 우리 그때 감독님 잠깐 나왔었잖아. 아 저 감독님 통화. 아 저. 어. 아 감독님. 네. 아 저는 지금 저 뉴스의 친구들하고. 네. 그 뭐 첫방 파티 한다고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우리 박소영 감독님. 감사해요. 아 20% 가자. 아 진짜 리액션 너무 좋으시다. 아. 안녕. 누구? 잘 보세요. 누구지? 할게요. 지원이니? 아 지원이 지원. 어. 지원 씨. 네? 재훈이 형하고 키스 씬 찍으셨다면서요? 아 키스 씬 찍으셨대요. 아 저요? 네네. 자랑스럽습니다. 오. 자랑스럽습니다. 오. 진짜 봐봐. 오 부럽다. 진짜요. 지원아 그 아 이거 저 지원아. 네네. 희철이가 옛날부터 너를 너무 좋아했대. 아 그래요? 김희철이가. 네 누나. 어 우리 아침에 만날까요? 어 진짜 가도 돼요? 어 진짜 있어요 진짜. 우리 저 그 드라마 식구들이 있어요. 와 이 형 진짜 드라마 찍었구나. 제가 어차피 드라마 찍은 건 찍은 거고. 네. 다음 작품 좀 상의하고 싶어요. 이제 배우 얘기를 아예 가시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와. 자 그럼 이거 우리 한 잔씩 다 첫방 축하주. 아유 따라하고 재훈 그래 기분 좋게 재훈이 형 나올 때 짠 짠 딱 처음 얼굴 딱 나오자마자 아 이렇게까지 21% 재훈이 형 특별히 주인공 잔으로. 와 저 비싸 보인다. 야, 이건 뭔 이런 잔을 먹어. 스탠레스 아니에요? 스탠레스? 어, 불안하게 왜? 야,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재수없게. 직접 한번 뽕 따주세요, 뽕. 아, 기분 좋게. 난 축배. 아!
소리 좋다, 소리. 배우님의 기 한번 받으세요. 와, 색깔 봐. 세다. 야. 와, 좋습니다. 아, 이거, 이거. 자, 답배우님을 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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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마워. 하늘입니다. 다들 고마워. 축하해요. 야, 동생들이 있으니까 좋네. 얼마나 뿌듯한 첫 방송을. 아, 니네들도 열심히 하면 된다. 내가 감회가 새롭다, 형, 진짜 오늘. 아니야, 진짜 열심히 하면 돼. 자, 이제 5분 전입니다, 여러분. 오, 진짜 시작! 5분 전, 5분 전. 박재훈 주연의 성스러운 아이돌. 너희들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4대 천왕으로 나오는 대한민국 4대 천왕, 4대 보컬. 오, 되게 막 이상하다. 야, 성스러운 아이돌의 선우실. 주인공. 야, 우리나라 이 주인공 등장신에 이 탁재훈 형 오늘 등장하는 게 떴으면 좋겠다. 그게 몇 개 있잖아. 늑대 유혹의 강동원 형의 모습. 반상의 이정재 형 등장신처럼. 어, 그렇지, 그렇지. 이 성스러운 아이돌의 우리 선우실 탁재훈의 등장신. 야, 3대 등장. 칼 땅 열면서. 어, 문 땅 열면서. 카리스마로 기대된다. 야, 진짜 기대되네요. 카리스마로 기대된다. 내가 친한 사람이. 어, 성스러운 아이돌 유닛이다. 어, 성스러운 아이돌 유닛이다. 김민규 아이돌 되다. 선전하고 있었어. 와, 큰일 날 뻔했다. 선전이 뭐니? 선전. 선전. 어때? 기분이 어때? 좀 이렇게 좀 떨리고 그런 건 없어? 긴장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 지금 집에서 혼자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조용하게 시간이 동동들이야. 조용하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을 혼자 있으려고 그래.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걸 했는데 다. 자, 1분 52초, 1분 51초. 1분 50초. 카운트다운 이따 들어가시죠. 카운트다운. 아, 20부터? 10부터 들어가요? 10부터, 10부터 갑시다, 10부터. 10부터 카운트다운. 야, 근데 나는 니네들처럼 이렇게 드라마를 너무 이렇게 긴장하고 기다리면서 보는 건 처음. 원래 친한 사람이 나오는 게 처음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처음이다, 야. 되게 떨려요, 은근히. 떨려, 맞아. 첫 회는 특히. 지금 10, 10, 9, 8, 7, 6. 무슨 대통령 선거 같아. 3, 2, 1. 자, 나옵니다. 아이고. 어? TV가 왜 나갔어? 뭐야, 뭐야. 갑자기 뭐야. 자, 나옵니다. 아이고. 자, 나옵니다. 아이고. 기훈이 형. 어, 뭐야. 웃겼나 봐. 아, 왜 꾸? 왜 꾸? 아, 왜 그래? 빨리, 아니. 아, 잠깐만. 아, 잠깐, 내 말. 아니,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지금 이런 거야. 나도 쑥스러운가 보다. 아, 형. 쑥스러운가 봐. 좀 아이고, 어떡하지. 아, 나 진짜. 나온다. 어, 레드린 신을 섬기는 대신간에. 어, 이거를 알아. 이거야, 근데 이거. 소리 올려도 되나? 나 진짜 내 거 못 보겠어. 소리 올려도 돼? 와. 재훈이 형. 와, 이게 약간 판타지라서. 판타지라. 어, 재훈이 형이야? 재훈이 형, 재훈이 형이다. 아, 재훈이 형이야? 와, 첫 등장이야? 어. 형, 3대 등장. 오, 저 재훈이 형 얼굴 나온다. 왼쪽에 나왔다, 왼쪽에. 이 머리 재훈이. 아니, 아니야, 잠깐만. 신나지? 재훈이 형 맞지? 재훈이 형 맞잖아. 어렸을, 재훈이 형 어렸을 때인가? 아, 주인공이신가 봐. 주인공, 주인공. 아이, 꺼봐. 아, 형, 뭘 꺼, 지금. 아, 중요한 장면이야. 어, 재훈이 형이다. 재훈이 형이야, 재훈이 형. 재훈이 형이다. 아, 재훈이 형. 재훈이 형이다. 우리 다 알아, 우리는 형, 실물만 봐도 알아. 어, 레드린이 이 세기의 신이네. 재훈이 형이다. 아, 재훈이 형. 재훈이 형이다. 빨리 이거 마셔야 되는데, 재훈이 형 나와가지고. 아, 형 언제 나와? 나 처음 보는 그림 같은데. 아, 재훈이 형. 나 재훈이 형 나오면 나 눈물 날 것 같아, 어떡해. 뭔지 알지? 알지, 알지. 아, 나 이런 거 다 되게 감동스럽게 본단 말이야. 와, 나온다. 오, 뭔가. 예, 재훈이 형 나온다 보다. 오. 재훈이 형이 저기서 야, 열린다. 아. 어. 재훈이 형이다. 재훈이 형이야. 재훈이 형이다. 누구만 나오면 재훈이 형이다. 저 얘기를 지금 저 짧은 시간에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 재훈이 형이다. 재훈이 형이야. 재훈이 형이죠. 야, 탁재훈 드디어 나온다. 내가 4대 천왕이다 이러면서. 야, 형 마실 준비해. 마실 준비해. 와, 태권브이처럼 나오는 거야. 어. 이러면서. 내일 봐라. 오, 놀았어. 저 용암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이고, 이장우 씨, 이장우 씨. 이장우 씨다, 이장우 씨. 형, 어떻게 알았나? 와, 이쪽에서 이장우 씨 나오고 저쪽에서 이제 탁재훈 나오나 보다. 와, 이쪽에서 이장우 씨 나오고 저쪽에서 이제 탁재훈 나오나 보다. 싸우나? 형, 좀만 먹어. 우리 어, 아니, 일단 형 나오면 먹어. 아, 나 쑥스러워서 그렇지. 형, 딱 나오는 씬에 이... 이거 바로 원샷이야. 6% 딱. 쑥스러우니까.
어, 왜 그래, 그래. 아유. 아이고. 아. 약간 왕좌의 게임 느낌이다. 자기가... 오, 안 돼, 안 돼!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아, 형! 어, 뭐야, 뭐야! 아, 형! 뭐 하신 거예요? 아니, 결정적인데! 내가 쟤네들 할 말이 있어서. 아, 완전 중요한 장면 아니야! 할 말이 있어, 진짜 할 말이 있어. 아니, 잠깐! 뭐 하는 거야? 바로 형 나오는데, 이제! 지금 중요한 장면이야! 민규씨, 어떻게 됐어? 이 다음에 형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앉아봐, 앉아봐. 거기 드라마를 보기로 했는데 드라마를 꺼. 아, 빨리 켜, 형! 내가 니네한테 아, 나 진짜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타이밍을 놓쳤어. 아, 빨리 형 지금 형 나 없으면 얘기하고 빨리 틀어, TV를. 우리 7시부터 모여있었어. 아, 가고 싶은 얘기를 해, 형. 아, 빨리 나오면 형 나오게. 빨리 나오면 형 6시간 또 지나가면 어떡해요. 나 이래. 안 나와. 나 이래. 안 나와. 이해도 안 나와. 이해도 안 나와. 어쩐지 내가 못 봤어. 약간 그 느낌이 좀 있었어. 뭐라고? 내가 헤아 드라마야? 형 얼굴이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12부작인데 1, 2회 안. 아, 몰라. 나 취했으니까 갈래. 12부작인데 1, 2회 안. 아, 몰라. 나 취했으니까 갈래. 그리고 그리고 니네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건 주인공이 아니야. 그리고 진짜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아니 왜 불렀어 그러면? 아까 내가 부른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왜 내가 뭐 다 오라 그랬어 강제로? 아니 첫 방이나 우리 주인공. 형 섬섬아. 도리 그건 니네들이 모여서 니네들이 그렇게 만든 거고. 형 나 5시부터 나왔어. 나 말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타이밍을 놓친 거야. 하도 니네들이 막 들떠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3회는 나와? 아직 몰라 물어봐야 돼. 형 어떻게 알았나? 아니 잠깐만. 아니 뭐 하는 거야? 야 나도 처음 보는 장면이야. 형 뚜껑 막어. 형 술 따기 전에 빨리 말해야지. 술 아까워. 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막 니네 축가송 부르고 이거 걸어놓고 갖고 와 먹지 니네가 마. 술 먹지 마. 왜 힘들어서 먹는 거야? 안 나 먹지. 이거 더서 이거 뭐지? 더서 이거 뭐지? 나 집에 가야겠다. 아 누가 이거 뭐 이렇게 걸어달라 그랬어? 아니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형. 우리 진짜 5시부터 나 출발해서 7시에 우리 다 모여서 음식하고 막 이거 뭐야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 주인공 아니라니까? 아니 감독님한테 전화 한번 해봐 몇 회 나오냐고 그건 알고 가자. 아이 하지 마 쪽팔리다니까. 그걸 알아야 다시 만나든지 하지. 아 이걸 왜 다시 하냐고. 아 그걸 말해야지. 아, 저기 모니터 하고 있겠죠. 여기 신경 쓰겠어. 1, 2회, 1, 2회 왜 안 나오냐고. 아 감독님하고 좀 물어나 보자 언제 나오는지. 야 네가 내 왜 패턴을 쳐. 아니 형. 물어나 보긴 형도 모르잖아 몇 회 나올지. 까메오지. 까메오지. 형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까메오네. 까메오가 이렇게 오래 찍니? 어쩐지 우리 밥차 했을 때 약간 막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 완전 눈치를 봤어. 뭐야? 어? 지민이한테 전화 왔다. 어, 지민아. 어, 전화할게. 아, 지민이한테도 보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 아,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냈네. 학교들이. 홍보한 거지. 나와요? 들어봐, 들어봐 한번. 근데 궁금하다. 들어봐. 아니, 왜 안 나와? 이제 현실로 돌아오네? 아니, 원래 이쯤에서 나올 법한데? 나온다, 나온다! 아, 저기 좀... 나왔어, 나왔어! 지금 나왔어! 나왔다, 나왔다! 어 진짜? 나왔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나온다! 나온다! 아 저기 좀 나왔어! 나왔어! 재훈 형 나왔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나왔네! 나왔네!